네, 이번에 할 게임은 퀴즈장에 있었던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일명 눈빛 보내기 게임이라고 알려진 게임인데요. 지금 원래 제목은 일본어로 쓰여 있는데 성 로맨스 학원이라는 게임이고요. 부제는 사랑의 두근두근 대작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제목이 눈빛 보내기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원래 제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아무튼 이게 퀴즈장에 있었던 게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을 하면은 이제 게임 방법이 이제 일본어로 나오는데 해석을 한번 해 볼게요. 이 게임은 이제 마우스만으로 할수 있고요. 이 커서 방향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다음에 예, 남자가 나오면은 이제 커서를 맞춰가지고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눈빛을 보내고요. 이제 위에 있는 이 하트 게이지 저게 다찰 때까지 이제 계속 눌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랑의 포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간혹 가다가 여학생이 나오면은 이제 연타를 해줘야 돼요. 이제 연타를 해가지고 이 연타 게이지 이게 꽉찰 때까지 계속 연타를 해줘가지고 라이벌을 이제 몰아내야 돼요. 이제 게임 화면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게임 화면 위쪽에 있는 이게 하트 이게 러브 게이지라는 건데 이게 빔을 쏘거나 데미지를 받으면 줄어들고요. 하트를 얻으면 이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하트가 다 없어지면 게임 오버가 되고요. 옆에 이 시간이 다 되어도 이제 게임이 끝나고요. 이 게임 목적이 이제 하트 게이지, 이거, 러브 게이지, 이걸 전부 다 채우는 것 같아요. 일단 채우는 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만나면 무조건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제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는 게 요령이고요. 어, 라이벌 등장. 이렇게 1층은 이제 쉽게 끝내고, 따다다다다다. 네, 다 채웠습니다. 뷰티 타임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오. 좋아. 일종의 무적 시간 같아요, 이게. 오. 좋아. 오오. 킹카를 잡았어. 어우, 두 명이 한꺼번에 이제 덤비니까 좀 어렵네, 이게. 어, 또 쳤어요. 네. 위층으로 올라가지. 위층으로. 아, 이게. 아, 옥상이구나. 학교가 좀. 학교가 작네, 생각보다. 아, 몇 명이야? 엄청 많아. 와. 유황벌 됐어요. 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트 다 채우고, 저 킹카 남학생까지 다 이제 사랑의 포로를 만드는 게 게임 목적이었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눈빛 보내기 게임. 정식 제목은 성 로맨스 학원. 네, 이 게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